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후보 교체론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면 돌파 선언에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재선을 포기할 수 있다는 고민을 측근에게 털어놨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 이후에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측근에게 후보직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는데 친민주당 성향 매체인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민주당계 의견을, 예, 이 여론을 주도하는 뉴욕타임스에서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 토론에 실패한 이후서부터 적극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죠. 사실 뉴욕타임즈의 취재 소스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선은 얼마든지 있죠. 예.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후보 토론회 때 보였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면서 여하튼 간에 사퇴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그 의견이 전해진 거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 다만 그 캠페인 본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오찬을 했고 그리고 캠페인 스태프들하고도 직접 한 30분 만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사퇴에 대한 어떠한 그 의견도 없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은 일반 유권자들 보기에는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하는 것이 훨씬 사실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백악관은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던 이 보도를 전면 부인했잖아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직 출마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실 후보 토론회 이후부터 일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아니고 또 그 캠페인을 주도하는 캠프 본부 안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후보 사퇴 여론은 그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여론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피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 사실은 일반 여론에서는 시민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이 분위기를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사실이고 간간이 민주당에 직접적으로 그 오랫동안 기부했던 빅 도너들 다시 말해가지고 선거 자금을 대는 사람들 그런 그룹 쪽에서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을 떠나지 않았느냐라는 보도가 많은 보면은 이 사태 압력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점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백악관 측이 전면 부인했음에도 이런 사퇴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첫 TV 토론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점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그 분위기 실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가장 큰 압력은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을 그 나타내는 수치가 이전 토론 전과 토론 후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게 나오고 있는 거가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5월 30일 유죄 평결 이후에 바이든이 확보했던 경합주의 중서부 쪽에서의 지지율이 토론 이후에 2~3% 하락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피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분위기도 안 좋은데 당내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대선 후보 교체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현직 민주당 연방 의원들 사이에 이 후보 사퇴하라는 이런 이 서명을 받는 용지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아직까지는 현직 의원들이 이 구체적으로 후보 사퇴 요구하는 거는 텍사스의 중진 의원 한 사람이어서 두세 사람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 이외에 확산된 거는 없는데 예. 사실 의회 내에 연판장이 돌고 있다라는 측근들로부터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기가 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 토론회 직후부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고 자신이 가려고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욕구, 이 긴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좀 많았습니다. 예. 카멜라 해리스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이후에 순위 1번인 것만은 확실하고 다만 선출직에 나선 당 지도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흑인 표의 향배인데 예. 흑인 표를 주도하고 있는 흑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벌써 바이든 사태 이후에 절대적으로 카멜라 해리스가 그 후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여론은 이미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사퇴 요구를 잠재우지 못하면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공개 행보를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주말이 분수령이라고 보시나요? 대통령 일정이 이번 주말에 A뉴스에 거의 50분 이상 개인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의 선거 유세가 잡혀 있는데 만일에 이번 주말에 대통령 일정 중에서 대통령이 이전에 시정연설 때처럼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내보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퇴라는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과 아무래도 본인 자체가 지난 후보 토론회 때 내 보여진 모습을 스스로 좀 시인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네. 한편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주말 일정을 이런 그 위험 부담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잡은 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 속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선고 공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미 대법원이 면책 특권을 인정했는데요. 그간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선거 영향이 어떨까요?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씩씩해졌습니다. 다만 그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것 중에서 예. 그 첫 번째 판결 난 거 이외의 거는 선거 전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현직 대통령 재임 때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면책특권이 있는 거다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씩씩해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 중에서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론 중에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런 형사 혐의, 중범죄라는 이런 부분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병약한 모습하고 어느 것이 더 국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칠까 할 때에는 역시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병약한 모습이 더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이 한 10 내지 11%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이 국면을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석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연결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현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